좌우로 탭하면 두 손 머리 위로 모아 볼게요. 탭할 때 홈 내셔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겨드랑이 안쪽에 집중하며 팔을 힘있게 움직여 볼게요. 속도 조절해가며 심박수도 높여 볼게요. 두 손을 힘있게 내리며 좌우 중심 이동해 볼게요. 중심 이동할 때 무릎을 구부리며 움직여주세요. 손 사이에 허벅지가 오도록 방향을 확실하게 틀며 팔을 내려볼게요. 팔 내릴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앞다리에 중심을 두고 뒷다리를 멀리 뻗어 앞으로 펀치할게요. 앞다리에 중심을 둔 상태에서 뒷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 중심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앞다리에 중심을 두고 뒷다리는 길게 뻗어 펀치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줘야 중심 잡기 더 편하실 거예요. 배꼽 등 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 느껴보세요. 팔도 힘있게 펀치하며 이어갈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손으로 반대다리 터치할게요. 다리 번갈아 가며 들어주세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할 때 복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다리 넓게 열어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과 발끝을 살짝 밖으로 열어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엉덩이를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밀며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 풀스 해볼게요.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뒤꿈치를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복부의 힘 계속해서 유지하며 허벅지 안쪽 힘으로 풀스 이어갈게요. 스쿼트 내려가며 바닥 터치하고 올라와서 만세할게요. 만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밀며 내려갈게요. 손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한 다리씩 무릎 접어 들었다가 옆으로 키 쳐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무릎 접어 배꼽 앞으로 들었다가 옆으로 힘있게 키 쳐주세요. 다리를 들 수 있는 만큼 쳐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스쿼트하고 크로스 런지하며 발등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과 발끝 살짝 열어 스쿼트 내려갔다가 한 다리 뒤로 보내며 크로스 런지할게요. 크로스 런지할 때 서 있는 다리 엉덩이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두 번씩 이동해 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 엉덩이 자극이 잘 오는 위치를 찾아 움직여주세요. 엉덩이를 오리궁둥이 만들듯이 뒤로 빼면 엉덩이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한 무릎씩 들어 터치하고 좌우로 킥해볼게요. 터치할 때와 킥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가져오며 터치하고 킥할 때 서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중심 이동하며 쳐볼게요. 스쿼트하고 중심 이동하며 옆으로 펀치할게요. 스쿼트하고 좌우로 펀치해주세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스쿼트는 가능한 깊이 앉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 내리며 한 다리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무릎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앞다리 살짝 구부리고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팔 내리며 한 다리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무릎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앞다리 살짝 구부리면 중심 잡기 편하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동작 반복할게요.
팔 크게 돌려 아래로 내리며 무릎 구부려 볼게요. 부프를 잡고 크게 돌리듯이 팔을 크게 돌려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리친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날려볼게요. 무릎 터치하고 발끝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다리를 들 때 복부 힘으로 들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발끝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드는 게 더 중요해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머리 뒤로 깍지, 트위스트하며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발끝을 당겨 발 옆으로 들어볼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발끝 당겨 다리를 옆으로 들 때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펀치할게요. 좌우로 이동할 때 엉덩이를 뒤로 밀어 힙부터 허벅지 자극 골고루 느껴볼게요.
반대발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내쉬며 터치할게요. 발끝 터치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높게 들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발 터치해 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를 뒤로 멀리 보냈다가 복부 힘으로 힘 있게 가져와 주세요. 서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게 복부 긴장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 무릎씩 힘있게 들어볼게요. 팔꿈치와 무릎을 복부 힘으로 모아보세요.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들며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이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하면서 들어야 옆구리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리 높이를 들었다가 정점에서 살짝 버텨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해주세요. 옆구리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리 높이를 들었다가 정점에서 살짝 버텨볼게요. 어깨 힘으로 다리 들지 않도록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좌우 트위스트하고 발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발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 할 때 복부 힘으로 잡으며 절도 있게 따라해주세요. 발끝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을 높게 들며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